안녕하십니까. 몽키 테니스의 데디 몽키입니다. 오늘 활 시위 5편 최종회입니다. 이 뒤로도 엄청 이 수준 높은 강의가 많은데, 이 너무 시리즈가 길어지면 또 너무 지루하기 때문에 오늘 5편에서 최종회를 해보겠습니다. 자, 제가 4편 마지막에 5편을 보시려면 1편도 보고 오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. 그죠? 예, 꼭 보셔야 됩니다.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스윙의 결이 제가 1편을 왜 찍었는지에 대한 좀 이해가 더 쉬우실 거예요. 우리 몽키 테니스를 사랑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는 분들, 최종의 5편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. 제가 감사하다는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십시오. 자, 먼저 오늘 이 스윙 결 1편에 이은 이 스윙 결, 오늘은 조금 이제 아주 구질에 대한 얘기인데요. 우리가 이 공의 위치, 공을 치는 위치, 자, 공의 위치, 여기가 우리 시계 바늘로 치면 12시, 3시, 6시, 9시지 않습니까? 그죠? 자, 근데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우리 스핀을 드라이브 계열로 치게 되면, 포핸드의 드라이브 스윙으로 치게 되면, 이게 우리가 슬라이스, 이 슬라이스 언더 스핀 말고 드라이브 스윙으로 치게 되면, 이 9시부터 여기 6시까지 다 칠 수 있어요. 드라이브 스윙으로 치지 못하는 곳이 이 6시부터 9시, 여기 이 결은 치지 못합니다. 예. 칠 수는 있겠지만, 효율성이 없어요. 어떻게 보면, 자, 여기를 치게 되면, 그죠? 이 여기를 치게 되면, 공이 밑에서 위로 오르는 공이 사이드 스핀이 약간 먹은, 그죠? 나달 포인트 같은 이 바나나 샷이 되겠죠, 그죠? 이 6시부터 9시, 그 다음에 뭐 5시부터, 그 다음에 뭐 4시, 그죠? 그 다음에 3시부터 1시를 치게 되면 공이 약간 이게 눌려지는 공도 나오고, 그죠? 그 다음에 우리 여러분들이 높은 공 못 치시는 분들은 이 라인을 못 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죠? 근데 자, 여기서 우리가 6시에서 9시를 칠 때는 제가 1편에서 말씀드렸던 바깥으로 나가시면서 공을 치셔야 돼요. 스윙의 결이 안에서 바깥으로. 그죠? 왜냐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면 여기 이 밖에가 안 맞겠죠. 그죠? 이 3시부터 이 12시 같은 경우는 윗부분을 쳐줘야 되겠죠. 그죠? 그 다음에 이 1시부터 11시의 공 같은 경우는 이 안으로 들어오면서 이렇게 공을 치셔야 돼요. 그죠? 왜냐면 이렇게 나갈 수, 드라이브 스윙으로 여기 위에 이렇게는 나갈 수 없죠. 그죠? 이렇게. 그죠? 그래서 여기서는 공을 브러쉬를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. 그 다음에 12시부터 9시도 이렇게 브러쉬를 해주셔야 돼요. 이해가 되시나요? 자, 그러면 제가 방금 여기 설명드렸던 공을 제가 시범으로 한번 쳐보겠습니다. 어떤 샷이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? 자, 제가 6시부터 3시, 그 다음에 3시부터 12시, 12시에서 9시로 제가 이 세 단계로 한번 쳐보겠습니다. 먼저 6시에서 3시에 공 타점을 치면 이제 공이 이런 궤적이 나오죠. 보세요. 그죠? 여기서 보세요. 그죠? 이 6시에서 9시로 공을 치면 이런 궤적이 나오죠. 이 공을 크로스로 치게 되면 이제 이렇게 앵글 샷이 나오겠죠. 사이드 스핀을 먹은, 그죠? 이런 샷이, 그죠? 그 다음에 3시부터 12시까지 공을 치게 되면 약간 높게 높은 공을 이렇게 보세요. 이렇게 치게 되면 높은 공을, 그죠? 이 위에서 이렇게 치게 되면 공이 꺾이거나 약간 공을 누를 수 있는 공이 되겠죠. 그죠? 보세요. 그죠? 이쪽. 그죠? 공의 이 위쪽을 치게 되면. 그죠? 근데 자, 여기서부터 이제부터 중요한 거예요. 뭐냐면 1시부터 11시까지도 공을 칠 수 있어요. 그러면 보세요. 위에를 치면 여기서부터는 제가 1편에서 말씀드렸던 스윙을 밖에서 안으로 가지고 나오는 스윙에 맞아야 돼요. 6시부터 우리가 아까 우측을 쳤을 때는 공을 내가 스윙이 나가면서 공을 쳐야 되고, 그 다음에 이 1시부터 11시의 계열은 바깥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공을 브러쉬를 해줘야 돼요. 이렇게 안쪽 결로. 그러니까 땡기는 결이 되겠죠. 그죠? 자, 그렇게 치면 이게, 그죠? 공이 이렇게 눌리기 시작해요. 그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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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스윙으로 공의 위에를
윗부분을 이렇게 쳐주는 거예요. 그죠? 그러면 공이 이렇게 이런 브러쉬로 맞겠죠. 그죠? 그 다음에 12시부터 9시를 치게 되면 이제 역크로스의 각이 생기는 거예요. 역크로스의 각이. 자, 보세요. 여기서 이제 안쪽으로, 그죠? 여기에 이 공이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브러쉬, 그죠? 밖에서 안쪽으로의 스윙 결로, 그죠? 안쪽에서 이렇게 내리면 이제 공이 역크로스의 각이 형성이 되죠. 자, 보십시오. 그죠? 그죠? 이 공의 결이, 그죠? 이렇게 역크로스의 각이 형성이 됩니다. 공이 이렇게 바깥쪽으로, 그죠? 이렇게 공이 바깥쪽으로 휘어나가죠. 그죠? 우리 높은 공을 못 치시는 분들이 이 결을 못 치시는 거예요. 이 스윙의 결. 바깥에서 안으로 오는 결. 그죠? 자, 여기서 이렇게 높은 공을 다시 높은 공을 이 밖에서 밖으로 나가는 스윙을 치게 되면, 그죠? 이 공이 눌리기가 힘들어요. 그죠? 여러분들이 탑스핀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치시는 탑스핀 좋아하시는 낮은 공을 쳐올리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높은 공까지 쳐올리려고 하시다가 누르는 힘을 못 주는 거거든요. 자, 보세요. 높은 공은, 그죠? 안쪽으로, 그죠? 밖에서 안쪽으로 당기면서 안쪽으로 이렇게 눌리시는 거예요. 그죠? 그러면 공이, 그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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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굉장히 이 밸런스를 지키면서 치기가 쉽죠, 그죠? 그죠? 역크로스로 공이 이게 눌리는 듯한. 이제 이 스윙의 결이 이해가 되시나요, 여러분? 예. 네. 이 안쪽은 밖으로 나가면서 칠 수 없고, 바깥쪽은 안으로 들어오면서 칠 수 없죠. 면을 넣기가. 그죠? 그래서 제가 1편에서 이 스윙의 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. 예. 네. 이 스윙의 결을 알고 계셔야 내가 어디로 칠지, 공의 어디 부분을 칠지가 명확해지는 겁니다. 네, 여러분들이 공의 높낮이를 생각을 하고 이 스윙의 결을 생각해야 예, 바람직하죠. 예, 높낮이에 맞게 맞는 결을 사용하셔야 됩니다. 여러분 저와 함께 이 할시 5화까지 오신다고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. 많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. 다음에 제가 또 기회가 된다면 다른 장르로 이렇게 한번 장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그때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.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